보마 가와만 삼성이에요. 가와만 삼성이 아니고 가와만 삼성. 삼성과 제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 맞춤 컨설팅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버이날도 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S화제가 야심차게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고지상 고지 건강이 10세부터 60세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우리 부부를 위한 고지 건강체. 건강체는 6년부터 10년까지 추가 고지죠. 최대 30% 이상 할인이 돼요. 입원 수술만 없으면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유병자 보험이죠. 15세부터 90세까지 부모님을 위한 업계 1위 간편보험이에요. 새로 고침이고 새로 고침 100세까지 그래서 3위로 초간편부터 경증 355 폭넓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역시 메르츠에서 펫보험으로 요즘 삼성화재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아지도 우리의 가족. 그래서 위풍댕댕이라고 해서 수술비 단독 가입이 최저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맞춤 컨설팅이에요. 건강보험이 16세부터 60세까지, 내돈내삼은 16세부터 일단은 40세까지 4160이라고 해서 무해지로 더 저렴하게 대표 건강보험이죠. 또 하나는 자녀보험도 태아 때부터 15세까지 우리 아이 첫 보험은 부족함 없이 마이 슈퍼스타와 타사 대비 50% 저렴한 자녀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운전자 보험이에요. 18세부터 80세까지 우리 가족 안전 지킴이. 그래서 안심동의 플러스 3개월 내에 입원만 보는 간편 플랜도 가입이 쉽게 가능해요. 자, 우리 가족 맞춤 컨설팅 첫 번째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우후! 네. 자, 즐기면서 춤을 추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험 가입 리스트예요. 첫 번째는 1인실에 입원 비용 60만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나요? 혹은 간병 비용, 간병인 사용일당 충분히 가입이 되었는지요? 두 번째는 수술을 자주 하시는데 수술을 자주 받아도 매회 보장이 생명보험 약관처럼 되는지. 세 번째는 위의 담보들을 하나의 증권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실, 간병인 사용일당 이 모든 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1인실도 주저 말고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60만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병인 하루 평균 사용 비용은 약 12만 2천원 정도래요. 그래서 자녀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세요 라고 일단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된 건 15만원, 요양병원 보장이 된 건 2만원, 표준체는 3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60만원, 간병인 사용 15만원, 합의 75만원까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매회 보장받는 수술비까지. 그래서 매회 보장받는 1호종 수술비, 1호종 수술비를 넣으면 완전 미친 대박. 두 번째는 암 수술서부터 스탠드 삽입수까지 같이 넣으면 완전 초대박. 네. 그리고 일단 치액, 요실금, 선천성 질환 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매우 대박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18쪽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수술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회 보장되는 2대와 111대 수술비까지 특히 뇌, 심장 등 중증 질환 수술 매회 보장이 되고요. 100여 가지 생활 질병 수술도 매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에 1인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실 간병
수수비 플랜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모아서 매우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 1인 시 2월당 30일 한도고요. 종합병원 1인 시 30일 한도로 20만원.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이번 시에는 위아래에 합산해서 얼마까지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거기다가요, 간병인 사유일당 일단은 요양병원 제외된 건 15만원. 네, 그리고 간병인 사유일당 요양병원 포함이 된 건 2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일단은 7만원까지. 업계 누적이 7만원이에요. 업계 누적이 7만원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일반 DB 손해, 아, 동양생명이죠. DY. 여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2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업계 누적을 안 보죠.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동양생명은 20만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현 질병수습이 1호죠. 현대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요즘에 생명 종수습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신 출산 요실금 제왕절개 치액이 전부 다. 그래서 1종 20, 2종 50, 3종 100, 4종 500, 5종 1000만원까지 매우 좋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족 맞춤 컨설팅 두 번째예요. 아빠, 엄마 보험도 필수 체크죠. 아까 그냥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암진단비가 원발암인지 전이암인지 모두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암치료비가 5년간 최대 6억까지 보상을 원발암, 재발암 필요 없이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암보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통합암보험에는 원발암과 전이암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해요. 출발지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도착지가 원발암이냐 전이암이냐 잔존암이냐 이 모든 걸 떠나서 지금 통합암, 그래서 진단비가 출시가 두 달 전부터 되어서 지금 엄청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암보험은 통합암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발, 전이 구분 없이 부위와 코드 두 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 환자의 약 50%는 전이암 진단비다. 전이암입니다. 그래서 원발에 한 번 걸리고 또 한 번 걸리면 그 외에 암이 아니고 전이암으로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10개 부위별 세부 보장이죠. 그래서 최대 1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부위 구분으로 보장도 세분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은 C50인데 유방암으로 됐다가 나중에 림프저 전이가 돼도 C77로 두 번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유방, 비뇨, 부진암, 내분비성암, 그리고 골, 피부, 전신 부위암 이 모두가 부위별 세분화로 두 가지 진단비를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5년간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암치료비, 이거는 유튜브에 그 전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담이 큰 비급여 암치료비도 완벽하게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암종별 환자 6,622만원 들어요. 가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쌓아지고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암 환자가 췌장암 같은 경우도 6,371만원 고가의 돈이 든다. 그 대표적인 표적 면역 항암제로는 키투루다 1회에 21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퍼제타 그래서 146만원, 연간 7,200만원, 연간 8,400만원 드는데 실손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을 제외하면 20만원, 25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190만원 혹은 120만원 정도는 본인 부담금으로 쓰여야 된다. 암보험의 핵심은 고액치료비 보장이에요. 그래서 치료비 연간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그리고 치료기간 고려해서 최대 5년간 동안 보장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새 없이 담보의 보험료도 업계 최저. 40대 남성 기준으로 삼성은 4만 2천원, 타사는 5만원, 6만원대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에치손보가, 에스화제가 짱이다. 다음은 암진단비 치료비 플랜이에요. 3만에서 5만원대로 암진단비와 치료 완벽 대비. 통합 암진단비로 각각 2천만원씩, 그리고 암진단 후 암특정치료비 100만원씩,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가 3만원대, 그리고 남자 40대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5만원대로 좀 비싸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6년부터 10년까지 입원 수술한 적이 없다면 고지 건강치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화제는 타사도 저렴하지만 삼성화재는 건강하게 37,914원으로 거의 뭐 30% 이상 할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족 맞춤 컨설팅 세 번째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들, 딸.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아이 보험 가입 리스트죠. 오래 유지하는 자녀 보험, 보험료는 저렴한가요? B. 납입 면제가 100세까지 적용되나요? 거의 적용되는 보험사로 가입하죠. 완납 시점에 환급률도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 마이 슈퍼스타 보시면요, 보험료, 납입 면제, 환급률 생각한다면 정답은 유 마이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보험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S화지가 5살 기준으로 타사보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 자녀보험의 꽃은 역시 납입면제예요. 그래서 갱신담보납입면제, 납입면제 기간인데요. 주계약과 동일해서 100세까지 계속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 타사는 뭐 15년, 20년 납입해다가 그 이후에 또 갱신됐다. 또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안 좋은 부분도 있다. 유지가 긴 만큼 환급률 비교는 필수예요. 5세 기준으로 111%, 여자는 110%,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의 표준형 환급률의 100%예요. 그리고 타보험사는 표준형 환급의 50%까지만 되고요. 우리 가족 맞춤, 우리 강아지 댕댕이 두 가지만 꼭 비교해주세요. 보험료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장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나요? 동물병원 가서 관절, 습관절, 뼈 부러지고 골절 수술하면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업계 최초로 의료비, 수술비 분리하여 저렴하게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0세 보장이원 담보가 출시가 돼서 큰 수술도 빠지지 않는 보장으로, 그러니까 반려견, 뭐 의료비, 수술 당일 100% 보장이 되고요. 정확하게 가입금의 100%, 1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2세 말티, 2세 시추, 2세 포메리안, 2세 치아와 이렇게 넣어보니까 보험료가 나이는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견종, 그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해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가족, 네, 이렇게 나왔어요. S화재로 가입하면 할아버지 14만원 정도, 40세 49,000원, 20만원, 늦둥이 16,000원, 이렇게 해서 거의 24만원대로 타사 대비 보장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5-6만원 매우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주요 수술비도 그 전에 많이 올려졌기 때문에 이런 거 제왕주기 70만원, 치액 70만원, 충수절제 295만원, 담단절제술 365만원, 뇌혈관 질환 관열 877,000만원, 스텐다피스 2345만원, 무릎 인공관절 315만원, 대장 한쪽 해서 120만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유병자도 뭐 담보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한도는 좀 내려가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맛집이 있다. 자, 그러면 S화재 1주차 판매에 일단은 포인트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 보험화 신상품 올리면 우리 설계사분들이 많이 보던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서 아, 상품 너무 좋다 하신 분들은 단돈 만원의 행복, 만원으로 이 모든 거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월 1주차 판매 포인트 저 보험안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종합병원 건강하게 알뜰하게 암내심 좋아야 진짜 종합보험이죠. 그래서 타사 약 2천만원 가입 금액을 하면 삼성 알뜰은 45,760원, 그 다음에 A사 오텐테는 52,360원, 그래서 S화재가 가성비 쪽에 더 저렴하다. 뇌심은 어디가 저렴할까요? 역시 삼성화재가 3,000만원, A사는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그래서 이렇게 더 통용있게 아무래도 S화재가 유리하다. 자, 이슈 담보로는 고연령 한도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래서 80세까지 15만원, 요한병 5만원, 7만원, 간호간병, 그리고 1인실도
80세까지 60만원, 다빈도 질환도 통부 진단비가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5월 추천 플랜 건강, 자녀 모두 암 통원 치료비 암 75만원, 간병인 사회단 15만원, 상급종합병원 60만원, 합의 75만원, 매회 보장되는 수술비죠. 매회 1호종, 매회 2대, 그리고 111대, 이렇게 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내 돈 내 삶이에요. 16세부터 40세까지. 그래서 통합암보험이랑 암치료비랑 통치플랜이죠. 통치플랜. 그래서 남성 폐암이나 위암이나 전립선암 진단받으면 일단 나중에 통합암, 그래서 위암 및 식도암 3천만 나오고요. 소장, 대장, 항문암, 기타암은 100만원. 감, 담낭, 담도암, 치장암도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흉곽 내기관, 중피선암 및 연조지, 이것도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짜잘하게 있지만 삼성 생식기 3천만원 넣게 되면 종합병원 암치료비가 1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거 골라서 본인 입맛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남자 3만원대에 48,000원 저렴하죠. 다음은 내돈내산 16세부터 40세까지 통합 암진단비 암특정치료비, 그래서 여성암 완벽 통치 플랜이에요. 유방암, 갑상선암, 그 다음에 대장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맥시멈으로 때리니까 위, 식도암은 100만원, 소장, 대장, 항문암, 기타 피부암은 5천만원, 나머지도 1천만원, 유방, 기관지역, 그 다음에 부신암, 내분비 선암, 이런 거 5천만원까지, 중, 뇌에 및 중추신경계통암 100만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 혈액암도 100만원, 여성 생식기암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죠. 갑상선 다빈치 로봇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도 아주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대박이다. 저렴한 건강보험, 건강하게 알뜰하게 통합암진단비, 오류암, 간병, 1인실 다 모은 진짜 종합보험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남성 종합보험으로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한데요. 위암이나 식도암 1,0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흉곽, 내분기관, 그 중피선암, 그 다음에 연조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남녀 생식기암, 여성분들이 유방암, 남성분들은 일단은 뭐 전립선암 이렇게 1,000만원까지, 그리고 종합, 뇌혈관, 상급, 간병인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통합암보험 오류, 통합암보험과 오류 암치료비,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단 15만원, 1인씩까지 모두 다 넣어봤어요. 유방 비뇨기과 부신암, 내분비선암 1,000만원 나오고요. 그다음 거기다 여성 생식기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유방암이죠. 1,000만원까지. 그리고 종합, 암 특정, 뇌혈관 허혈성,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종합병원 1인씩, 간병인 사용일단, 거기다가 수술비까지. 1종, 20, 2종, 50까지는 괜찮아요. 3종, 4종, 5종은 매우 좀 어떻게 보면 높은 한도로. 하지만 1, 2종의 수술비를 많이 타먹지 3, 4, 5종은 수술비를 그리 많이 타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병자죠. 3인후부터 3호, 새로 고침, 또 통합암보험, 오류감, 간병, 1인실 이 모두가 단돈 만원 행복으로 위식도암 1,000만원, 네, 그리고 흉곽 내기암, 중피선암, 연조직 1,000만원, 그 다음에 남성 생식기암, 전립선암이죠. 이렇게 넣어도 남성이 걱정하는 폐, 위, 감, 전립선 속속 골라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 5종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된다. 약 7만원. 50대는 보험료가 비싸죠. 그리고 3.15부터 3.55까지 새로 고침, 유방암, 네, 오류감, 간병암, 1인실 다 모은 진짜 플랜이에요. 유병자도 여성종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백신 넣고 유방암 1,000만원, 여성생식기암 1,000만원, 그 다음에 1인실 60만원, 암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 1억, 간병인 사용일당 15, 5만원, 7만원 이렇게 넣은 금액이 1호종 수술비와 같이 넣게 되면 보험료 40세 기준으로 거의 한 6만원대, 7만원대, 50대는 8만원, 9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암, 오류감, 암 주요 치료비죠. 그리고 간병, 1인실, 모은 자녀보험 종합
보험이에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에 5억까지, 15세부터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가 1억까지 가입이 된다. 그 뇌혈관 허혈성 특정 범정 범정 간염 진단비, 간염병 진단비, 독감 골절 수족구 거기다가 1호종 수술비를 아주 크게 넣기 때문에 잘 인수를 안 해주는 편이다. 그리고 보험료 네 거의 6만원부터 뭐 8만원까지 시즌이다. 완납 이후에 환급률 21년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만기 건강보험 1000만원씩이죠. 통풍 진단비가 200까지 만만세 남성 생아 진단비 남자에게 흔한 요로결석 간병면 통풍은 쉽고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유관질환 없이 자동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보험료 만원으로 이 모든 걸 가져가도 보험료가 절대 부담스럽지 않다. 최저 보험료 만원의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는 만만세 여성 생아진단 플랜이에요. 여자들에게 흔히 오는 대상포진, 갑상선질환, 통풍진단비 그 가입은 쉽고 그 다음에다가 보험료는 만원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진증, 골절진단비, 골다공증, 대상포진, 대상포진, 눈병 이렇게 넣어서도 일단은 가입이 20년 나 20년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최저보험료 만원이에요. 그리고 간병이 1인실 최대 보장 80세까지 간병과 1인실 노후 보장님도 중요한데요. 상급 종합병원은 40만원, 일반 종합병원은 20만원, 간병인 사월당 15만원, 간병인 사월당 5만원 네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보험료는 우리 어르신들 70, 80들 비갱신형으로 거의 3만원, 4만원대로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생보형 1호종 수술비가 네, 그리고 매회 보장되는 수술비 플랜 2대와 111대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삼성화재는 안 나온 코드가 많이 있다. 자, A사도 그렇고 B사도 잘 안 나오고 있다. 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 삼성화재가 아무래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도 잘 안 나오고 DB도 지금 그럭저럭 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2대의 주요 기관 질환 관열 네 관열 수술비 1000만원 비관열 500만원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올라가고 있다. 네. 그리고 1호종 수술비도 1종부터 5종까지 거의 1000만원이니까 거의 몇 배예요? 예, 500배 넣어서 보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